생각 없는 사람의 생각 없이 정리한 노트. 조선시대 때 난이 일어났냐? 이거 왜 없어? 야, 뭐냐, 이거? 팔만대장경 공부법 있었어? 와, 역대급 반열에 들어가는데. 와, 보통 생물에서 클래스 보여주네. 야, 뭐야, 이거? 야, 아이패드 엄마가 사줬는데 이거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번에 또 어김없이 찾아온 훈수 컨텐츠는 좀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1등을 차지한 게 필기입니다. 글씨체. 그리고 그 내용만 봐도 바로 구분해내죠, 여러분들. 일단 필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고 안 봐. 필기할 때는 강성태야. 이지영 쌤그 저희 시골에 살던 시절 환생했거든? 샤프로 이미 허벅지 찌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책상 가면 샤프가 없어. 이 필기는 집이나 스카에서 한 번쯤 더볼 필기다. 아니면은 이 자리 이대로 멈출 진리언 필기다. 이런 걸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생각 없는 사람의 생각 없이 정리한 노트. 조선시대 때 난이 일어났냐? 이거 왜 없어? 태정태세 무단세가 시작이 안 되거든? 과거의 역사가 지금 망했어. 왜곡됐어. 예비 매국노인데? 쉽지 않은데? 외대부고 예비 고1 중2 때 필기. 귀엽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그 초딩 때나 이런 거 일기장을 찾아보면 딱이 느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엽냐면 이 시의 연이나 행의 개념이 정확해. 연 띄울 때 한줄 띄우는 이 감성.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부교재. 내신 감성이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에 집착을 오지게. 법칙은 고3보다 더 많이 알아. 직유법, 은유법, 어디 뭐 대유법 뭐 어? 수능에도 안 나오는 법칙까지 다 안다니까. 인정?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요게 더 중요해. 인정? 하지만 오브젝트에 대한 리액션, 자 김승리시군요.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능감이 요게 더 중요해. 부정적형, 그치? 에. 대한민국의 문학 그 시대상 반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겪었던 요런 것들. 시읽기, 성탄재. 아, 좋은 시 갖고 왔네. 필기할 때 특이 뭐냐면 펜 쓰는 게 규칙이 없어, 기준이 없어. 아버지, 아버지, 눈, 아버지. 그냥 손민호야. 뭐 정서에만 빨간색 펜을 쓴다든지 태도에만 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네가 눈에 띄는 거. 랩 가사만 밑줄 이러면 안 돼. 색깔이 지금 너무 무지성이야. 중학교 때. 와, 뭐냐 이거? 이지영 쌤이 대단한 게이 필기 노트까지 줘 애들한테. 그러니까 행렬을 맞추는 이 필기 노트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 제가. 근데 글씨체가 공스타그램이네. 와, 이러고 3등급이면 레전드인데 1등급 맞았겠지? 야, 그렇지. 요즘은 아이패드에 국어 필기 이렇게. 자, 무지성 동그라미 세모. 오징어 게임이야? 자, 동그라미 볼게. 지방자치단체, 국가, 행정주체, 행정목적, 법률, 국회, 행정규제. 1대 100이야? 지금 1대 100에 나올 만한 선지만 이게 기준이 없다니까? 특이 뭐냐면, 고전소설에 여러분들, 모르는 명사에 그거. 그리고 비문학, 대충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동그라미. 그치?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접속사 만날 때 세모는 진짜 개국룰이에요. 보통 이과 애들이 그냥 표시가 안돼 있어. 문과 애들이 보통 표기를 좀 많이 해. 이거는 이 감성 때문에. 예비 고1의 세계사 노트. 포인트만 괜찮은데? 삼색 딱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적정하게 해줬어.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신 때 국룰이 요 인과관계 표시 요런 거 되게 좋아해. 왜냐면 내신이 쉽게 나오면 이런 데서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경계가 좀 무지성으로 느껴지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구분이 안 되죠? 솔직히 파란색 잉크 떨어지잖아? 빨간색 쓰레야, 이거. 인정? 좋아요. 집에 가서 진짜 보고 싶지 않다. 자좀 사라. 이거 표가 왜 흐물흐물하냐,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삼각형을 그냥 두 개만 그려. 뭐 삼각형을 노트 한쪽에다 지금 몇 개를 그리냐. 그러면 도미노 피자를 차라리 시켜. 보통 공책을 너무 아꼈어. 왜 공부할 때만 네가 유니세프인데. 이거 하지 마. 도형은 좀 크게 가라고. 야, 뭐냐 이거? 팔만대장경 공부법 있었어? 이거는 반성문일 가능성이 높거든, 공부보다는? 야, 이거 펜이 안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문과에서 대학교에서 국룰은 깜지는 맞아요. 안 보고 쭉 내리 서술형을 갈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이거는 쉽게 쓰시지. 이거를 필기를 이렇게 했으면 어차피 필기라는 건 뭐냐? 한번더 본다는 거야, 핵심은. 일단 오답노트인데, 저는 여기에 수학식 다 썼으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았는데, 오답노트 진짜 효율적으로 쓰긴 해야. 이거 햄스터 키울 돈은 없으니까 여기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누군데? 그러니까 뭐 아이돌 이번에 강아지 아이돌 새로 나온대? 참 글씨는 예쁜데, 그지? 한지 최저 일찍 와야 돼. 미친 필기. 부교재 이렇게 필기한다. 그 형광펜 그 필기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는 모든 지문이 다 그어져 있어.
어차피 다 외워야 돼.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안 중요한 게 있냐? 어차피 100점 맞으려면 다 중요한 건데? 추가적으로 부교재 없는 그림 그리는 건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생필기. 와... 근데 이런 건 진짜 교재를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과 계열이 아니라 미대를 가야 돼. K고3필기. 와, 남학생인데 되게 글씨 예쁘다. 와! 야, 이 정도야? 와, 씨. 옆으로 찢어 쓰는 스타일이네, 글씨가. 이거 되게 강사들이 칠판 했을 때 이런 글씨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잘 쓰네. 과학. 여기 운동유런 할 때 약간 졸았네. 이거 필기하다 마네. 운동유런 때 이미 졸고. 왜 호르몬이야? 집중력 부재다? 어? 집중력 부재야. 한국지리 전교 4등으로 2등급 문을 활짝 연. 지도를 떼어다 붙였네, 이거. 지도 그릴 자신 없으니까 떼어다 붙였어. 얘 지도 그리는 실력 보니까 왜 붙였는지 알겠다, 얘들아. 서해안이 이게 디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서해안 디테일 하나도 뭉툭해. 얘는 서울 사는 애야. 중2에서 고1 필기 변천사. 와, 이거 뭐야, 디테일. 은하수 디테일 뭐야, 이거 그린 거야? 와씨. 와씨, 이거 인정이다. 와, 발전기, 전장기까지 그려버리네? 와! 생식, 아, 굳이 그릴 필요, 생식. 이 디테일, 이거 너무 정자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이과생 생윤만 판다. 왜? 야, 진이 학원 망하겠다. 이거 뭐야, 이거. 교과서 변형 문제 다 내줬는데 하나도 안 풀었죠?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어. 허리만 아파. 수학! 물리 교과서도 이게 뭐야? 생윤. 이거 교재 한번 물에 적셨네. 그치? 저거 찌글탱한 거 보여, 약간? 교재? 이거 한번 가방에 물 샜다. 텀블러 물 샜어. 인정? 잠깐만, 스탑잇. 형광펜 돈 아깝다. 와, 난 2위에 형광펜 덧칠하는 처음 봤다. 이게 뭐냐, 이거? 아니, 회독을 할 거면 이거 좀 다른 모양으로 하지. 이게... 생명필기... 나왔다, 개구리. 개잘 그린다. 와, 씨. 근데 글씨도 개잘 써. 이거, 와, 연필 글씨체 봐봐. 와, 축살돌기. 시냅스룸. 와, 야, 이거 한땀 개수도 알겠다. 야, 이러면 씨. 아니,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리는 거야? 지방 일반고 1학년 내 마음대로 필기.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필기 특. 옆에 절대 안 써. 여유롭게 남기죠? 근데 난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 그치, 이 정도 이제 사이즈 나오면 쓰고. 오,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한눈에 머릿속에 싹 들어와서 이제 그 현대사 정리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이 정도면 네 뇌를 전시한 거야. 그냥 학교 갈 때 붙여, 이 정도면. 이건 허수야. 이거 언제 나와요? 이거 머릿속에, 씨. 야, 이거는, 씨, 광기야, 광기. 얘들 광인이야. 고3 공부 편식 필기. 와, 원고지 공부법인데? 이거 안에 이렇게 넣는 거야? 원래? 그림이 너무 작아. 이거 글씨가 이만한데 그림이 왜 이렇게 작아? 네덜란드 프랑스는 뭐야, 이거 글씨체?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무지성으로. 이건 글씨가 안 보이잖아. 이거 왜 그래? 야, 이거 뭐야? 네 글씨 때문에 뉴질랜드가 치질랜드가 됐잖아. 이게 어떻게 뉴질랜드냐, 이거? 이거 설마 일기장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아, 내일 계약시. 선생님 글씨 빡침이 느껴진다. 2학기에도 열심히 해보자. 이거 도장도 선생님이 그냥 팍팍 여러 개 찍는 게 다 티나네. 스케치북이야? 이거 뭐냐? 아니, 노트가 이렇게 넘긴다고? 이렇게 줄이 지금 행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넘긴다고? 러브 액츄얼리 공부법 있었어? 쉽지 않은데? 색칠하느라 애먹었다. 이런 건 형광펜으로 그려야지. 이거 색칠하는 게 뭐냐, 이거. 얘는 여기다 거의 외계인을 그렸네? 이거 뉴런이 아니라. 이 그림 실력을 지금 뇌를 그렸거든요? 레전드다. 지금 그림을 엄청 잘 그린 친구들도, 최소 미대 친구들도 지금 뇌는 사진을 붙였는데 얘는 뇌를 그렸어? 와, 개 잘하는데? 야, 미안하다. 그래, 이거지. 이게 우리 현실이지.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집에서 그냥 구석대기에 처박혀있는 형광펜 하나 들고 가야지. 나왔다. 와, 파란색으로 필기하면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해서 하늘색으로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별표도 이거 별표 친 줄도 모르겠어. 아니, 이게 뭐야, 뭐 외우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공부가 아니라. 야, 해리포터 자격시험 나오면 1등 하겠다. 야, 설마 그 윙가르디오 메비오사 이걸 다 외운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마법 중 하나이며 심정치사 아르키데르. 야, 이거 재밌다. 엠페레이노 브리스도 아구아멘티. 와, 야, 이거 왜 마법이 안 되지? 와, 레전드 방송 나왔네. 금지된 마법도 있어. 와, 대한민국 넘버원 악필의 필기. 고2인데 살면서 저보다 악필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와, 펭귄과 그의 친구들은 먹이를 찾기 매우
버렸다. 아로남 그 펭귄은 점점 야 한국어가 중국어가 돼. 이거 뭐야? 뭔 필기냐? 이거 뭐 폭포수 필기 있었어? 화살표로 이거 왜 한 건데? 그래프가 기울었는데? 그래프가 운전되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기울기가 이게 커지고 있나 작아지고. 와. 와, 이거 못 있겠는데? 괴물이 증발할 때 이건 제가 봐도 좀 심하네요. 윤리, 처돌이, 생윤, 사왕.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지렸다, 이거, 씨. 오! 소포체? 야, 이거 원탑인데? 와, 이거 진짜 레전드 나왔다. 와, 에피크로스 논문 갖다 박았네. 그거 근데 필기가 아니라, 이거 교과서로 우겼는데? 야, 필기가 막 숨이 턱턱 막힌다. 와, 씨. 진짜 무섭다. 와. 고의의 아름다운 필기. 그렇지 이거지. 야 그냥 남자는 지금 아무거나 펼치면 이래. 근데 여러분 인정? 존나 중요해. 선생님이 뭐 존나 중요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 혼자 존나 중요해라 써놨네. 중2 애기 시절 필기에 미친다. 와 오 와 역대급 반열에 들어가는데. 와 보통 생물에서 클래스 보여주네. 중학교 때 가장 박학다식한 지식을 배우는 것 같아. 중학교 공부가 진짜 예상외로 되게 중요해. 야 이거 니다. 야 뭐야 이거. 야 아이패드 엄마가 사줬는데 이거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빌런이었다. 와 야, 갑자기 친구 그리고 있는 거야? 레전드네. 한국사 그 내용에 찐텐으로 빡치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에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독도를 일방적으로 신한의 연에 편입시켰다. 미쳤냐. 야 국보 오... 야 좋다. 미친놈들. 남만주의 철도 보설권 얻어 낸 것 간도의 정연이 미친. 야 이게 진짜 공부지. 커서 독도 홍보대사 되겠어 진짜로. 급식 때 필기하면서 쉬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이패드 패드로 하고 하나는 또 일반으로 하고 이런 애들이 좀 많네. 와 역대까지 본 지도 중에서 야 얘는 글씨보다는 그림이 지렸다. 야 이거 디테일 뭐야. 야 이렇게 또 훈수 필기 훈수 해봤습니다. 다음에 급식이나 여러가지 또 추천 많이 해주시면 댓글에 또 참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계속 여러분들의 교육 공감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